안녕하세요, 류청입니다. 오늘은 롤스로이스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첫 번째 전기 모델인 스펙터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델을 시승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었는데요.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 모델이라고 하지만은 롤스로이스는 차가 전기차를 새로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롤스로이스를 만들면서, 새로운 롤스로이스를 만들면서 전기 동력계를 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계와는 관계없이 롤스로이스다운 롤스로이스 특유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롤스로이스는 성격 자체가 부드러움, 편안함,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최고 수준에 이른 그런 차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이 한 6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올해 여름 정도까지는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고온이면서도 습도가 낮은 지역, 그러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쪽 지역에서 습도가 낮은 그런 환경에서의 특성들을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또 남쪽에서는 습도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의 고온 테스트를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고,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에 흠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을 하고요. 이미 올해 초반에 스웨덴에서 아주 추운 지역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프랑스 지중해 부근 지역에서 실제 도로 환경에 걸맞은 그런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극한의 고온 지역을 달리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일단 한번 마친 뒤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맡은 지역을 달리면서 여러 가지들을 보완을 해서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본격적인 생산은 올 여름부터 하게 되고, 이제 출고는 가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조금 낯선 환경에서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100%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테스트카를 한 대 내주어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고유의 특성, 초반부터 강력한 토크를 내고 매끄럽게 토크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계 특성, 그런 특성들이 롤스로이스의 성격과 잘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뭐 짧은 구간이지만 시승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 전기 동력계의 장점들이 브랜드의 성격과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전기 동력계를 쓰지 않더라도 롤스로이스는 좀 부드러운 승차감, 부드러운 스티어링감과 부드러운 핸들링,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이 되게 장점, 가장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실제로 내연기관이 들어간 롤스로이스는 이렇게 내연기관을 통해서 가장 부드러운 특징을 잘 살려내도록 만들어왔던 롤스로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게 그런 특성을 전기차에서 더 잘 살리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짧지만 시승 구간은 상당히 여러 가지 특성이 어우러진 코스로 짜여져 있는데요. 지금 달리는 곳은 큰 높은 산을 넘어가는 고갯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도중인데요. 출발지에서 떠나서 고갯길을 넘어가는 그런 길을 달리면서 느꼈던 점은, 물론 쿠페 투도 형태의 차체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델이지만은 상당히 큰 차체에도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매끄럽게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급한 코너에서는 이
차의 덩치를 느끼기가 어려울 만큼 민첩하게 커브를 돌아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루브는 리어휠 스티어링 시스템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리어휠 스티어링 시스템은 모든 속도 영역에서 작동을 하는데, 물론 어느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속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저속에서는 민첩성 그리고 고속에서는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고갯길에서 상당히 급한 코너를 만났을 때에는 리어휠 스티어링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차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움직임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아주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작동을 하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속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낮은 톤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실내에서 소통이 가능하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런 영상에서도 목소리가 또렷하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실내가 상당히 조용하기도 하죠. 외부, 특히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들이 상당히 좀 적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전기차들 다 그렇듯이 차체 바닥 아래쪽에 배터리팩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팩이 아주 중요한 방음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특히나 롤스로이스에서는 그런 부분들 외에 공기역학적으로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아래쪽에 하프실이라는 일종의 커버를 씌워놔서 방음 효과를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미 롤스로이스를 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시사하고 있는 스펙터도 마찬가지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어떤 차체가 기울어지지 않고 가속을 할 때나 감속을 할 때 차체 앞뒤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특성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더라도 차체가 많이 기울지 않고 상당히 평평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요. 스포츠카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스펙터에서는 그런 답답함 없이 정말 여유를 항상 유지를 하면서 안정된 상태로 코너를 돌아나가는 그런 특성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의 감각도 상당히 좀 민감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나가면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고 이랬을 때 코너의 변화에 따라서 차가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이 아주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워낙에 조용하기 때문에 뭐 크게 소리를 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은은하게 들려오는 바람에 지나가는 소리들, 풍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바람 속을 뚫고 나갈 때 들리는 그런 가벼운 소리들만 은은하게 실내로 전달이 됩니다. 유일하게 조금 자극적으로 들리는 부분은 지금 밖에 좀 살짝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내리는 비 때문에 작동하고 있는 이 와이퍼 소리가 가장 크게 느껴질 정도로 실내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어쨌든 동력계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롤스로이스는 분명한 롤스로이스인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급한 코너를 돌아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리어휠 스티어링이 아주 또렷하게 원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작동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만은 약간 속도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코너의 깊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입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개입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휠과 타이어 사이즈가 상당히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데요. 휠 지름은 23인치 상당히 크죠. 차의 덩치라든가 성능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접지면의 폭이 이렇게 대단히 넓지는 않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로서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 효율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코스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글쎄요. 지금 단계가 개발의 진행 단계에서 약 60% 정도가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도 40% 정도가 더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0% 정도의 완성도를 지닌 차가 이 정도의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롤스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기본적인 틀 자체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제 완성도를 더 높여가고 내구성이라든지 핸들링, 전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지만은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훌륭한 수준의 차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오는 가을 정도에 프리미어 행사와 함께 그날에 공개되고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쿠페라는 보디 스타일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기차라는 어떤 동력계의 특성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롤스로이스의 소비자층이 상당히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차가 될 것이고 특히나 쿠페에는 나이대와 상관없이 뭔가 자신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롤스로이스 그런 특별한 것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있게 다가올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거리를 달리는 인스펙터의 모습을 보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정도에서 시승 소감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jasonnew.net 웹사이트 그리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asonnew.net 유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